아이고 참. 아니, 이거 자꾸 되게 무슨 소리야, 박 간호사? 그 이상하네. 이 3층이 여기가 빈 사무실인데. 호호. 오야. 아니, 그 여사. 여기 드디어 새가 들어왔구만. 어? 하, 이거 뭐 탁구장인가 보네. 아, 아니에요. 그냥 놀려두기 뭐 해서 사원들 체력 단련장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기사가 옛날 실력 발휘해서 이 탁구장 유기사가 만들었어요. 어, 그래? 야, 이거 유기사 진짜 솜씨 좋네.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요거 요또 탁구. 탁구 하면 나 아니야, 이거 탁구. 타. 어. 아니, 탁구 하면 왜 이 원장님이죠? 보면 압니다. 오, 예! 어. 봤지? 봤지? 이 원장님 탁구 진짜 잘 치시네요. 아, 고 여사. 저희 오픈 기념으로 말이야. 이 탁구 시합 어때? 센 기획이랑 우리 병원이랑 친선 게임 대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무료로 탁구장을 개방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 회사 홍보 기회로 삼죠. 굿 포인트.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내 경영 마인드가 바로 그거예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 안구야, 안구. 사장님. 아니, 효선 씨. 제 자리에서 뭐 해요? 사장님 그거 아세요? 사장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사장님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거? 아, 이거 왜 이래요, 진짜. 아, 빨리 나가, 효선 씨. 네, 나갑시다. 네? 사장님. 네? 당황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우세요. 아버지, 그래도 고니가 사파란 20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야야, 고니 그 비리비리한 애가 뭐 제대로 된 20대냐? 그래도 내가 말이야, 왕년에 그 탁구대에서 날라다니던 사람이다. 백핸드가 잘 안 되네. 아버지, 지난번 마라톤 때도 고니 등이 엎이셨잖아요. 치. 그러다 정말 고니가 탁구 실력이 좋으면 어떡하죠? 에이, 설마. 나 김성기 라디오계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로 입사했건만 일은 안 풀리고 여자 문제만 꼬인다. 난 왜 맨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걸까? 이젠 지쳤다. 그래, 난 아직 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많다. 김성기, 늘 그랬듯 여자 앞에서 잔인해지자. 효선 씨, 미안해요. 아유, 효선 씨 죄송해요. 저, 울지 말아요. 어떻게 안 울어요? 이제 사장님 정말 못 보는 거잖아요. 아이, 참, 못 보긴요. 헤어진다고 해서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그냥 편한 관계로 오빠 동생 사이. 좋아요. 사장님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 뭔데요? 이왕 편한 사이로 지내기로 한 거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 오빠? 아, 그래, 그렇게 하세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빠 웃는 모습이 너무 깜찍한 거. 아이 참. 아, 일단 그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네. 다 됐다. 아, 형 말 믿고 고니 형한테 덤볐다가. 왜? 대영아,
나 보자고 한 이유가 뭐야? 형이 아직 승민이 누나 못 잊는 것 같아서 남자 대 남자로서 탁구로 한번 승부내보자고. 장난 그만해. 역시 바로 포기하시네. 장난이 아니래, 장난이 아니래. 야, 고니 큰형이 탁구 국가대표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랬어요. 아니 그걸 왜 인제 얘기를 해 이놈아. 그러게, 우리 고니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왜 그걸 이제서야 알았을까? 야, 너 진작에 얘기했으면 종목을 다른 걸로 바꿨을 거 아니야. 그래. 아빠, 지금이라도 족구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냥 은비 언니한테 가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훈련만 매진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한 마지막 작전이 있으니까요. 형,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에 일이 들어왔는데 동혁이가 들고 있는 그 스피드건 있지? 이거 테스트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네가 던지면 내가 이렇게 좀 받을게. 아, 예, 형.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한 시간만 던지면 팔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아. 어? 진짜 끝냈어? 확실히? 아 참 부장님,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 아닙니까? 아 어제 효순 씨 막 우는데 전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 다 했습니다. 이야, 성기야, 너 다시 봤다. 아, 난 설마 네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할 줄은 몰랐지. 오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빠! 제가 오빠 드리려고 맛있는 김밥 사왔어요. 같은데요, 뭐. 내 말이. 어? 동영아, 나 더 이상 못 받겠어. 아직 고니 오빠 힘 빠지려면 멀었단 말이야. 오빠 화이팅! 오빠? 잠깐만요. 저 효순 씨,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왜요?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편한 사이로 지내자면서요. 그래서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싸운 건데.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오빠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오빠, 김밥을 오물주물 씹어먹는 모습이 토끼처럼 앙증맞아요.